자, 오늘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선곡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욕심 낸 거 아니에요, 선곡? 욕심이 아니라 이거 무조건 우승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노래인데요. 왜 이제 우리가 미스코리아 되고 전 또 결혼을 일찍 해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뭐 그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울컥울컥한 거예요. 뭔가 음색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한이 형 막강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치열한 승부가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약간 그 백지영 씨 떨리는 소리랑 수현이 떨리는 미세한 이런 거랑 너무 잘 맞아들어요. 잊지 말아요를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그 노래를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언니가 앞에서 이렇게 힘이 돼주기 위해서 또 준비를 뭘 해줬어요. 저 그렇죠, 오늘도요, 그렇죠. 응원해주러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노래를 안 하거든요. 노래를 안 하세요? 네, 노래 안 해요. MC를 참 잘 볼 목소리야. 노래도 정말 잘할 것 같아. 라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아, 네. 근데 박자 음치가 다 제 멋대로 해요. 색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네. 오늘 나는이라는 시를 약간 살짝 깔아주면서 동생 감정을 좀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와, 역시 언니다. 좋습니다. 이지한 씨의 연승을 막으러 출발합니다. 와, 설수진, 와, 설수연정의 무대로 출발! 편하게? 편하게 떨지 말. 아니 그냥 진짜 아무도 없다 생각해. 너를 위한 무대야. 네가 성악을 했던 이유가 잘 있었던 것 같아. 파이팅! 파이팅! 나 눈물 날라 그래. 네 번째 무대, 설수진, 설수현입니다.